아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의 주일입니다.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 참 가장 천진난만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예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느낍니다. 지난주도 우리 그 인명의 자매가 아기를 낳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름을 주혁이라고 짓고 두루주자 빛날 혁자 그래서 참 좋은 이름을 또 지으면서 그 예쁜 그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가 물론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 어린이를 잘 키워야 되고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리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든지 간에 또다 자녀를 키워서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 또 미래 자녀를 양육하셔야 될 모든 분들 누구든지 또는 선생님들 또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자녀 돌보는 일이든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내 자녀만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가족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책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또 듣고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사실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우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셨어요.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 따라오는 그 딸들이 사실 예루살렘에 속한 딸이 아니고 대부분 저 갈릴리 지역에서 온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딸,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한다.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의 자매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따진다면 그걸 볼수 있겠지만 오늘 좀 넓게 봐서 결국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울지 말라고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예수님도 세번 우셨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알았습니다. 심판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때가 약 AD 30년경으로 보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AD 70년경에 망하거든요. 멸망해요. 그러니까 그 앞을 내다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서 우셨던 그런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울음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울음은 주님을 위해서 우는 울음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는 울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웁니다. 때로는 내 신세 한탄하기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게 돼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주님이 내 상황을 보실 때, 주님에 대해 영적인 형편을 보실 때 어떠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주님을 인해서 또 주님 때문에 주님을 때로는 위해서라도 그런 눈물이 나와요. 여기 여인들은 사실 주님이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그들은 울었거든요. 진짜 울음은 나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을 내다보고 미리 알고 좀 눈물지신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겉의 모습만 보고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나가는 그런 삶이 끝납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이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라버리면 은혜가 마른 거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드라이져서 정말 기쁨도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울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 생각을 해보시거라. 나를 위해서,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울어야 되는가? 세 번째로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것인가? 그때 당시의 상황만 봐도 정말 그 누가복음 19장 41절 45절까지 보면 그 멸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돌에 맺히고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 영적인 환경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보다도 또 다른 면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를 걸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는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란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물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겠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자녀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눈물을 쏟게 만드는 또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못된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 잘 양육하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전부 다 흔들리고 다 세속화되고 썩어버리고 전부 다 변질되버리고 나가는데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눈물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 믿음은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울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드리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실패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큰 요인은 자기의 자신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다 안 것 같은데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내 소유로 우리가 너무 많이 의식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나는 그냥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맡은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인생도 망가지고 내 또 우리 자녀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는 나와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렇게 보면 자녀를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냥 많으니까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서 정말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자녀가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집안은 자녀가 너무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점점 커가는데도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을 바쳤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부모도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녀가 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상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슬픔을 느끼고 자녀 때문에 뭐 그냥 완전히 내 인생이 거기에가 주인 돼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물론 내 자녀가 다른 그 자녀와 달리 또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자녀의 특별한 책임과 사랑과 이건 다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런 양육하러 맡겨준 존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 말이에요. 스튜어드. 그래서 그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자녀도 마찬가지. 이게 내 건 줄 알면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때리고 함부로 저주하고 함부로 이렇게 나가서는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 거예요.
만약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거기에 비었으면 어떻게 대하겠어? 만약에 부모가 지금 이쪽에 따로 놓고 이쪽에 이 학생 이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아 이 내가 태어난 자녀지만 하나님 거라 그랬어. 이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막 이게 내 건 줄 알고 막 이 자녀한테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새끼를 남이 때리면 내 새끼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로서는 당연히 부모 편이고 아니 자녀 편이고 이 막죠. 그리고 같이 싸울 거예요.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성경 전체를 보세요. 자녀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자녀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를 양육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자녀는 뿐만 아니라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로선 독립된 존재라는 구성원 어떤 내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녀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된 존재. 성경 보세요. 하다못해 사무엘도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어려서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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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커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어렸을 때도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기여하십니다. 아까도 말씀 시작할 때 읽었지만요 내게 온 것을 용납하지 말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서도 소중한 인격체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정말 저도 어린아이 양육하면서요 저도 제대로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 키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언제 제가 더 철들었냐면 혼내다가 우리 아들이 제 손을 딱 잡을 때 그때 제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이요 사람이 이 말씀은 이게 있는데 저도 그때는 아버지로 준비도 안 됐고요 남편으로 준비도 안 됐고 결혼했고 아기 낳고 저도 목사 준비 안 돼서 목사 됐고 자녀 양육 잘 모르면서 설교하고 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 거구나 애들을 노예롭게 하지 말아요 수긍해서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화를 내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끼면서요 자 그 다음부터서는 화가 때로 나도 내가 참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실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부터서 저부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똑같아. 다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독립된 존재. 그 존재가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차세대를 책임질 영적인 리더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놓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격려하고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삶이 돼야 돼요. 정말 부모들이 다 자녀를 잘 되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부부싸움도 자녀 양육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며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제목 설교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묵상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믿음을 위하여 울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학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는 취업 때문에, 뭐 출세,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의 것, 육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하게 부모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그게 신앙. 왜냐하면 그 믿음은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직업이야. 바꾸면 되고 없으면 좀 기다렸다 또 찾으면 되고 뭐 학교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시험 받고 또 가면 되고 방향이 안 맞으면 또 다른 거 바꾸면 돼요. 물론 신앙도 뒤에 가면 믿음 되긴 하겠죠. 그러나 부모 설아 있을 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더라고.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 하나는 구원 믿음입니다. 구원 믿음. 예수 믿고 구원 받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두 번째는 생활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 상황에 흔들리니까 예수 믿는 믿음까지 흔들려서 이렇게 낙심해 버리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려 심어 주려면은 이런 믿음을 심어 주려면은 부모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믿음이 있고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애들이 때로는 곁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옆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울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자녀를 보면서 때로는 부모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정말 엄마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 집사가 돼가지고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예, 들은 적이 없으면은 다행이고요. 들은 적이 있으면은 정말 많이 깨달으셨을 거예요. 엄마는 왜 집사면서 주일날 아침 맨날 이렇게 늦어? 제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왜 기도, 왜 밥도 아니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 제가 다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것도 조금 있고 딴 데서 듣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들만도 못하게, 어린아이들이 그냥 가르치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요 녀석들이 점점 자라면서 좀 변질돼 가가지고 딴소리 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생기잖아요. 야, 그래서 참 어렸을 때 믿으면요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처녀 믿음은 냄비 믿음이다. 처녀 때는 막 뜨겁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막 교사도 하고 성가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시집 안 믿는데도 딱 가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못 나오는 거죠. 그냥 시댁이 무서워서.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믿어가지 안 됩니다. 신앙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는지 마는지 그렇게 믿으니까 문제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야 인정을 받아. 따라서 하세요. 확실하게 믿어야 인정받는다.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애들도 그 모양이에요. 부모가 확실히 믿어도 애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그런 믿음을 못 갖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한국에 엔티 크리스찬 그룹들이 많은데 거기에 나온 자녀들이요 목사 자녀하고 장로님들 자녀들이 많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우리가 참 부모 책임이 큰가, 우리 얼마나 심각한가. 믿음 있는 부모의 모습.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우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러는데 우리 자녀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췄는데 실제로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애들려서 또 울고.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거듭났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거듭났는가? 목사 시추 받으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 받았는가? 그럼 구원 받았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거기서부터 미끄러지는 이 목사 신학교를 7년 동안 공부하고 온 친구도 있고 거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될 사람이 구원의 확신부터 없어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학교 나오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있다고 이 구원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똑바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우리의 자녀가 더 거듭나게 또 자라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차 태고 다니면서 이러면 무슨 얘기하세요? 운전하러 다니고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애들 픽업 라이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 더 많이 나눴는데요. 너 예수 믿느냐? 지금 교회 다니고 믿고 있어요. 너 진짜 믿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침례 받고 들어오면 애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막 그런 기분 나쁜 질문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분 나빠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은 그 사람은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래, 확실하게 신앙을 심어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누가 선생님도 하지만은 부모들이 해야 돼. 부모들
매일 만나는데 누가 저를 잘 알겠어요? 일주일에 한 시간 만나는 선생님 잘 알겠어요? 부모가 잘 알겠어요? 물론 부모도 다 모릅니다. 애들이 점점 크면서 부모 앞에 거짓말을 살짝살짝 하기 때문에 속아요. 이걸 관계의 가면이라고, 가면, 마스크. 선생님 앞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저부터서 다 가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되게 살기를 힘쓰지만은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잘 알잖아요. 정말 영혼을 살피고 구원에 대한 그런 바른 진단과 복음을 증거하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될지 나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세요. 몇 번 설교를 드려도 몇 번 선교공을 해야 그런 얘기를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어디다 던져놔도,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제가 던져놔도요,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영접을 시켜야 돼요. 언제까지 그걸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살면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요셉은 17, 다니엘은 16, 애굽 가고 바벨론 갔다 그랬습니다. 그 10대의 나이인데, 물론 다니엘은 새 친구들하고 있었지만은 요셉은 혼자 갔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라. 성경적인 가치관은 뭘로 심어야 되겠어요? 내 생각으로 하면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 성장의 그 교과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말로만 하니까 이게 잔소리로 하래.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가치관이 나옵니다. 내가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그때 가치관이 드는 거야. 어디다 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 여러분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아멘 할렐루야도 잘하고요. 잘합니다. 이번에 회의 갔더니 거기에 목사님 그 손자가 왔어요. 그 며느리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가 한 3살인가 됐는데 돌아다니는데 한국말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근데 막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애국 미국 애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도 인기 짱이래요. 얼굴은 미국 애인데 걔가 말한 건 한국말이에요. 아이고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여러분 자녀도 다 그렇게 컸잖아요. 아니 이렇게 큰 자녀들이 크면 묘하게 변질이 돼요. 참 이게 우리의 가슴 아픈 거.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요, 남과 똑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기 그 지탱하는 그 지지대를 대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어렸을 때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이렇게 정말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빠의 모습을 보고 닮고 이렇게 다 하는데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는요, 애들한테 정말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신앙, 말씀 중심,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주의를 성수한다는 교회 중심 신앙, 또 하나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적어도 이 네 가지, 물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적어도 그 정도의 신앙은 초등학교 때 확실하게 심어져. 중학교 때쯤 올라가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죠. 그러나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때.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요. 세상 나가보세요 애들. 요즘 초등학교 애들도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요. 너무 타락해 더러워졌어요. 애들 생각이 말이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가르쳐도 힘든데, 예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더 미래를 향한 비전과 이렇게 꿈을 꾸게 되면서 자기 전공을 선택하고 청년 이제 대학교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영성과 전문성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미래에서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성장해 가야만이 이 땅에 영향력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그냥 똑같은 인생이에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면서 또 애기 낳고 또 그렇게 양육하고, 왜냐하면 내가 자란 것처럼 내 자녀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서 제가 목회자 자녀의 가정이 자랐지만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자녀가 자라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자란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돼요. 과거에 다 왔던 그런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목표를 두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나 부모부터서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참 이게 그렇게 살아도 부모가 살아도 자녀가 안 따를 수도 있고요, 또 부모가 안 따르기 때문에 자녀가 그래 안 따를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게 같이 어우러졌어요. 얼마나 우리 부모의 책임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영성이 강한 자로 양육하자. 영성이 강해야만이 거기서 세상 지식이나 모든 것들을 끌고 갑니다. 그걸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한계를 우리가 느끼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울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심, 역사하심, 지혜를 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돼서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다 보면 자녀도 그 부모의 눈물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요, 지금 현재는 조금 뭐 그냥 사춘기에서 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요, 뒤에 가면 다 압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남은 게 뭐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던 부모님은 그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줬던 거, 말씀으로 훈계해 줬던 거, 그게 다 들려와서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칼럼도 썼습니다만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그 어머니 수잔인데 19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던 거 압니다. 그분 집은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19명에 대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옛날에 그분은 자녀를 위해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 기도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맨날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부엌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부엌에서 여기 앞치마를 뒤집었었어요. 이렇게 안 보이게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애들이 조용해지고 엄마 기도하시니까 우리 나가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도, 그런 인물 가운데, 그런 후손 가운데 바로 존 웨슬리 같은 그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이 타락한 그 시대에 한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인물이 다. 물론 많은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이 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게 가장 소중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전부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이 이제 부수로 나오는 거니까. 저기 달라스의 DTS라고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총장을 지냈던 핸드릭슨이라는 그 분이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잘못돼서 100대의 매를 때리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아이의 얼굴에 한 방울 떨어진 눈물은 만배의 축복이 된다. 더 감동을 준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늘 강조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15분. 뭐 저는 15분은 100분의 1조를 들자고 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그게 무슨 코너가 있더라고요. 또 정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적어도 15분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자기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커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품이고 또 그런 삶, 거룩한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기 때는 처음에 딱 태어나서 가봐, 누구 닮았지? 외모를 보게 됩니다. 앞서 나를 닮았네?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점점 자라면서는 그 외모도 느끼지만은 성품을 닮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자신의 좋은 점을 닮은 것을 보면 기쁜데요, 야 어떻게 해피는 그런 것까지 나를 닮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참 우리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불안한 마음.
어쩌면 커갈수록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몰라. 막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닮아서 안 됩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자라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른들은 성화에 대해서 주님을 닮은 것에 대해서 많은 설교 듣고 압니다. 그러나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과 삶과 그런 걸 닮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저도 이 설교를 이런 소제목 잡는 게 처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면서 야, 뭐 때문에 우리가 우려해야 될까, 자녀의 어떤 이런 모관한 모습이나 이런 모습 때문에 정말 내가 울어봤는가. 그런 걸 돌아볼 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기도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아까 세월호 기도도 했습니다. 세상이 망가진 건요, 세상이 망가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망가지니까 세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차라리 부품은요, 고장나면 그걸 부품을 교체하면 새 것이 됩니다. 잘 됩니다. 사람은 한번 망가지면요,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어려워요. 이게 그만큼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피해를 자신도 입고 남도 입히게 만들고. 그래서 이 성화의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우린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도 물론 많이 기도해왔어요. 그러나 정말로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변화되니까 자녀가 변화되더라고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내든 남편이든 또 안 변해. 물론 다 내 탓이 오니까 그래 네 탓이다 그래가지고 안 변한 이런 와이프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드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채찍질을 하시라도 깨닫게 하세요. 이번에 디트로이트 갔을 때 거기 있던 목사님 간증을 이삭부 세미나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대학교 들어가서 만난 그 여학생이 이렇게 참 마음에 들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런 자매인데, 아니 주일날 이분은 이 청년은 이 목사님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여자친구는 맨날 밖에만, 주일날도 그냥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맨날 그러니까 늘 마음이 아파서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해서라도 우리 여자친구가 예수님 계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기도도 잘해야 돼요. 혹시 그런 기도 하신 분들은 오늘부로 멈추시든지 하시고 정말 하나님 빨리 곱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꿈속에서라도 깨닫고 돌아가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 자매가 그 사모님 제가 압니다. 이미 여기 계셨었다가 지금 베트남 생겼다 오시고.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집에서요 물을 끓이는데요, 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물을 끓이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이 볼이 물에 단 거예요. 그래서 이 볼이 지금까지 이게 마비가 된 거죠. 사람이요 그렇게 존말할 때 말 안 되면요 그것도 사랑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게 무감각해져서 이걸 엉덩이 살 떼다가 이게 이식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겠어 이제? 교회 와야죠.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줬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거 후회하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때는 그런 기도 안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도 또 안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든 기도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깨어있으면 기도도 잘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 버리면 어떡하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사모님과 결혼을 하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성화의 문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자. 왜냐하면 듣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애들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 이 가정 교육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학교 교육은 그냥 선생님들이나 교수님이 지식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은 지식 전달을 가지고는 애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죠. 본이 돼야 많이 따라온다는 거죠.
삶을 보고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러는데 부모님의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괜찮구나 이걸 느낀다는 애들이. 이제 이게 이제 참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문제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늘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 애들을 성화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가 행복하게 살자. 아, 정말 크리스찬 부부는요, 우리 교회 그 이렇게 주보에 보면 두 번째가 그 모든 가정의 행복을 포근한 교회 이렇게 돼요. 교회는 포근해야 되고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행복해야 돼요. 가정에서. 왜냐,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 있는데 그는 부부간의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도 뒤에 결혼해도 안 행복합니다. 이거는 거의 통계예요. 그만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면서 정말 서로 이렇게 위하며 자녀를 사랑해주는 이 아름다운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예수 믿고 이걸 깨달으면은 그 다음 자녀도 또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무시해도 안 되고 무관심해도 안 되고 나쁜 언어를 써도 안 됩니다. 생명의 언어를 늘 써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말 자체는 인격의 표현입니다. 근데 부모를 따라가요. 경상도에서 자라난 애들은 경상도 말투를 쓰더라고요. 애국에서 온 자녀도 거기서 자라면 전라도 가서 자라면 전라도 말투를 쓰게 되고요.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니까 전라도 사투를 그랬단 게 뭐 이렇게 우리 안장님이 가끔 표현 잘 하시죠? 뭐 그런 표현을 이렇게 애들도 다 배우네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애들이 밖에 나서 말 들어보면 다 압니다. 다 느껴지는 거예요. 100% 몰라도 아 저런 말을 쓰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요 그냥 성품 그게 아니에요. 성품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게 종합적으로 그냥 세트로 나가는 그게 결국은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비교하고 편애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은 이 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 결론이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라. 야, 어렸을 때 어떻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데 충만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고 정말 부모가 충만해야 애가 충만해도 되죠. 자기와 싸우면서 이기고 자립신앙을 갖게 되고 스스로도 기도할 줄 알고요. 애들 기도하라고 하면 저녁에 알아서 자기들이 자기 전에 큐티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자야 됩니다. 그래도 뒤에 가면은 흔들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의 그 거룩한 삶이어서 성품만이 아닙니다. 세상 얼마나 더럽게 지금 사람을 아주 그냥 추악하게 만들어갑니까. 그런 속에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비전을 위하여 울라. 자녀들은 가정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고요. 그리고 국가의 미래, 인류의 미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10년이 지나면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10년이 지나면 청년이고 이미 대학을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요. 직장 취업도 하고요. 빨리 한 사람들은 결혼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10년 뒤면요. 우리 교회 판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에 더 지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적어도 10년 뒤라도 보자는 거예요. 뭐 20년은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자녀들이 많고 하지만요 1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애들은 별로 없어요. 애들은 별로 없고 그냥 연세 드신 분들만 점점 더 많아지는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성과 전문성을 길러주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차세대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서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우리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예, 이거는 비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직업이에요. 직업. 아, 나는 교수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사장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세상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건지고 살리고 그리스도 사랑을 베푸는 데 일에 있어서 뭘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 사는 목적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런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모르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룬 데 있어서 영성과 이 전문성을 키워주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자녀 자신들도 그렇게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고요.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믿음을 점검해보고 성화를 점검해보고 애들의 비전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정말 애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멸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의 그 고향교회였던 그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스가 그 어거스틴이 30년 동안 이렇게 집 떠나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이교도로 따르고 막 다른 여인하고 애기도 낳고 막 엉망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털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유명한 감독 암브로시스가 얘기했습니다. 눈물로 키운 자식, 눈물의 기도를 키운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것이 평생에 그분의 좌우명이 됐다는 거죠. 정말 그 돌아와서 교수가 되고 그 목회자가 되고 정말 성자라고 이렇게 취향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 사실은 성 어거스틴은요 칼빈보다 더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모두 배우는 지금 조직신학이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그 기독교의 신학자고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이제 참 이 어렸을 때부터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감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돌볼 때도 늘 그런 사랑과 격려와 기도로 또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정말 우리 함께 정말 우는 정말 그 간절함 하나님의 진실되게 나가는 그런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또 우리의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함께 울면서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세상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지만 그들의 흔들림 없는 그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비전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